베로니카 로스의 장편 소설 다이버전트 속에서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단 다섯 가지 성격으로 분류됩니다. 세상은 용맹한 사람, 친절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용맹한 사람은 친절할 수 없고 친절한 사람은 용맹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격은 단 한 가지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그것도 한국과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의학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업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혈액형의 발견입니다. 17세기까지 사람들은 피가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 영양을 공급한 후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윌리엄 합이라는 의사가 1628년 혈액은 온몸을 돌고 돈다는 혈액순환서를 발표했을 때 세상은 합이를 미친 사람인 듯 취급했죠. 하지만 이후 모세혈관을 발견해내고 점차 혈액은 순환한다는 증거가 명백해지면서 사람들은 수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17세기에는 양의 피를 사람에게 투여하는 등의 상상하지도 못할 시도들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동물의 피 수혈은 모습을 감추었고 점차 사람들끼리의 수혈이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혈액형의 존재를 몰랐던 과거 사람들은 무작위로 피를 수혈했기에 많은 부작용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의 란트 슈타이너라는 과학자가 1901년 혈액끼리 응집하는 현상을 정리하여 A형, B형, C형으로 나누고 나서야 비로소 수혈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C형은 O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의 ABO식 혈액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ABO식 혈액형의 분류는 단순히 적혈구에 어떤 당 성분이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ABO식 혈액형은 결코 엄청난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혈구에 붙은 미세한 당이 A형 당이냐, B형 당이냐, 혹은 기본 당만 붙어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하지만 1919년, 루드빅 키르슈펠트라는 미생물학자는 진화한 민족일수록 B형보다 A형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럽 열강 국가는 A형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흑인 등의 유색 인종은 A형이 적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혈액형으로서 인간의 진화 정도를 따지려는 시도였죠. 보다 심각했던 것은 이를 제국주의에 연결시킨 일본의 사례입니다. 1922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액형 중 A형이 상대적으로 적어 A형을 B형으로 나눈 인종지수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인종지수가 높아서 유럽형에 가깝다고 말했죠. 한낱 당 성분 하나의 차이로 인종의 우열을 가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결국 과학적으로 인종의 우열과는 전혀 상관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혈액형 조사를 했는데 기존 유럽인보다 인종지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럽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유형이 된 것이죠. 따라서 혈액형을 통한 인종분류는 절대로 과학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에게 혈액형 성격설이라는 새로운 유사과학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이를 소재로 한 방송이나 책, 그리고 온라인상의 자료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 성격설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혈액형 성격설은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보통의 대답은 잘 들어맞기 때문에 입니다. 예를 들어 A형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심하다, 생각이 많다, 은근히 자존심이 세다, 질투가 심하다 등등 보통 수십 가지나 되는 특징들을 나열해 놓는데요. 읽다 보면 나랑 딱 맞네 하는 생각이 들죠. 1948년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테스트 설문지를 나눠준 후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결과를 받아든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과 85% 정도 일치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각자가 받아든 결과지에 모두 같은 말만 적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효과는 포로 효과 또는 반엄 효과라고 불립니다. 결과지에는 당신은 내향적이고 신중하지만 때로는 외향적이고 부침성 있습니다. 식의 애매모호한 문장들만 적혀져 있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액형 성격설 또한 애매모호한 문장들을 나열해놓아 마치 나의 성격과 맞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반엄 효과의 대표적인 예시인 것이죠. 혈액형 성격설이 과학적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는 150가지나 되는 혈액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BO식 혈액형은 단 4가지의 혈액형만 나타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RH형 분류, MN형 분류 등으로 수많은 조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4가지 분류로 모든 혈액을 분류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골수 이식을 통해서 사람의 혈액형은 새롭게 바뀌기도 합니다.
평생 A형으로 살았던 사람이 O형이 되거나 B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2019년 6월 10일에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는 A형 혈액을 미생물을 활용해 O형으로 바꿀 수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혈액형의 차이가 단순히 적혈구에 붙어있는 당의 종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연구 결과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담대할 때도 있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섯 개의 성격만으로 분류되었던 책 다이버전트 속에서도 주인공은 여러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이버전트로 표현되며, 결코 인간의 성격은 하나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혈액형은 많은 사람을 살려준 과학이지만 혈액형 성격설은 그저 사람들을 틀에 갇힌 시선에서 보게 할 유사 과학입니다. 지구를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라는 태도는 언젠가 혈액형 성격설이 과학이고 실제로 들어맞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혈액형이 성격을 뜻하기보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 과학적 발견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분사 채널은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꿀잼인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과학이 과학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과분사 채널이었습니다.